대개 산장을 제거합니다. 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. 개시. 육각령이죠? 아닌데. 엘리트는 쭉쭉 잡고, 유물. 좋아. 엘리트 코스 간다. 잘못 올렸다. 짱 퍼컷. 킹리 칸르콘 좋아. 아니 이런 씨. 아 뭐야 이거. 암튼 보빈. 아니, 저 불분기는 왜 자꾸 나와? 아무튼 버그인. 아무튼 버그인. 전등 연사. 뭐야 이게? 테스트 모드 버그입니다. 되게 이거 진짜 완타밖에 없네. 이걸 완타가 전 경기라도 나오는 거 아니면 좀 그런데. 전에 전경기 완타가 봉이 좋았는데 그땐 그랬지. 니들 도와니. 힘 초기네. 12딜씩 들어온다. 오우야. 오야 오야.
흘려보내기 파괴 철파. 야, 이 코스를 결국 와서 엘리트를 졸업했네. 근데 왜다 일반이야? 싹다 일반이네. 일반. 허미. 라가블린의 머리는 어디로? 배달원 완타. 이걸 이렇게 완타로 간다고? 포션 먹고 좁혔어야 하나? 뭐 아무튼 짱둥이질 짱나의 영상 스네코 가자. 그업 답이 없는데 제거 비용 감소니까 제병실 가자. 킹크로 짱미콘 한번 노려볼까? 염주도 있겠다. 네꼬로미콘. 경록불 여기서 또 염주특이 도박집 점토 연소. 네, 꼬로미 콘. 에이씨. 타락 릴리도 뭐. 저거 마름쇠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?
돌. 약화 포션 좋겠다. 아닌가? 베개. 지금 같은 거는 릴리에서 뽑아다가 쓰시고, 광역 딜 카드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. 머검 한계 돌파. 아니 불분기 왜 이렇게 자꾸 나와? 아, 뭐야 저거? 왜 자꾸 나와 저거? 왜? 갓종식에 똥분기 해봤네. 원타딜 대학살딜이랑 똑같네. 망할. 갓종식에 이런다. 킹시병. 그 식물. 아니 불풍기 저거 진짜 뭐하자는 거야 저거. 서순 아이 머검 힘도 없는데 머검만 자꾸 나오고. 노선 아 서순이구나 이거. 아이 대검만 자꾸 나오고 힘도 안 줄 거면서 저놈의 대검을 왜 자꾸 주는 건지.
아니, 머검 저거 왜 자꾸 나와? 왜? 어째서?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? 이렇게 또 완타 데미지가 떨어집니다. 사실 바리차 못이긴. 헐. 아니, 힘도 안 줘놓고 사신 주고 대검 주고. 아, 재물, 바리 타락. 타락 바리 무감. 사신 들고 갈까? 라가블린 빨간 맛. 둘다 나쁜 놈 아닙니까? 파리. 아이고. 가로신님 오랜만이에요. 아, 양나수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어서 오쇼. 눈에 띄지 않은 놈이 좋습니다. 파리나 사신 파리 가자 파리. 스네코, 아이고. 요거는 판도라 할 만한가? 근데 판도라에서 스킬 카드 안 나오면 좀 그런데. 그래도 뭐 무감이나 이런 거 찾아볼까? 아니면은 현돌 소주. 현돌 소주 현돌 소주 회중시계 발이 무감 타락 요걸로 가자. 근데 무감이 없다. 가진 게 없어. 타락 어포바리 무감 이렇게 나오면은 종결되긴데.
한끼 혈안 흘려보내기. 무감각 언제 먹냐. 다리 참호. 아이고, 체력 많은 애 썼어야 했는데. 신성함 뽑아봐. 비밀 기술함 뽑아봐. 폭력 대혼란 펜타그래프다. 나머지는 대충 뽑아서 씁시다. 닐리에서 뽑았을 수밖에 없겠다. 지금 꼴이면 인스턴트 덱 연사 몽둥이 폭력 개꿀 해골 갖고 싶다. 이렇게 이제 엘리트 잡다가 가지 나오고 심장까지 잡는 엔딩입니다. 원타가 1만큼 더 세네. 유튜브는 직섭입니다. 킹시병 뿔 타락 언제 뽑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로 나오네. 아이고 이런. 타락이랑 닐리랑 잘 어울리네.
돌풍게임 간의 수공업 유튜브 어둠의 공 이것은 닐리빨 아니오 재물 강화하고 에 뭐 닐리빨이면 어때 이기면 장땡이지 전공서적으로 때리고 다니고 100년 퍼즐 아직 안 떴지 되게 약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북할 필요 없이 뽑아서 쓰면 되잖아 카드나 한 장 더 볼까 현두민 극혐 대핑이 왜 지잡냐 아 나 발이 하나 더 있는데 왜 집었지? 희한하네 다리 3 스택 찍을 뻔했네 아이 탈피식 펜터그래프 있어도 이 정도로 많이 깎이면 좀 불안불안한데 아 뭐야 아이 대혼란 계산 못했다
너무 많이 맞았는데? 펜타그래프님, 힘내세요. 카드가 진작에 이렇게 나왔어야 했는데. 아이고, 수비 썼어야지. 실수다, 이거는. 그래도 진화라서 그렇게. 드로우 많이 말릴 것 같진 않은데. 아, 참호 없었어야 했는데. 아, 난. 내가 또 실수네. 어둠의 소음도 딱히 나쁘진 않긴 한데. 뭐, 이거, 이러나 저러나 잡긴 했겠다. 펜촉 스택이나. 관리하면서 가죠. 아, 체력 떨어진다. 8스택. 아, 못 깨겠지? 돈도 없고. 뭐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. 아이고, 돈 아껴 놓을 걸. 아이고. 야, 저거 숟가락 먹었으면 깰 텐데. 화형. 그래서 발의를 쓸게 아니었나? 내가 잘못했나? 아이고, 세상에. 아이, 루이님, 어서오세요. 나나나나. 아씨. 병불 쓸데없지. 어퍼컷이라도 넣어놓을까? 바리스타를 받았네. 그러면 여기서 쿠션을 쓰는 게 맞겠다.
흘려보내기. 아예 무감각 또 안 나오고. 피피. 힘도 없으니까 저거라도 넣어가야겠지. 이거는 맞는 게 더 낫겠다. 괜히 수리카드 버린 것 같은데? 손상 걸린 상태에서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. 자가점토로 방어도 땡기는 게 더 낫겠다. 한돌 발로 감사합니다. 수비가 다 타죠. 포션 타이밍이 되게 애매하네. 연타를 그냥 맞고 거기서 아닌가, 이번 턴을 못 버티면 이게 의미가 없는데. 딱 됨? 은 아니지.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. 심장색 드롭샷. 이러면 연타를 맞아서 채울 수가 없는데. 첫 턴 포션 쓰고 그 다음 연타는 그냥 얻어맞고 이런 식으로 할까? 여기서 맞아서 방어 돌리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다. 여기서 그냥 맞고 이번 연타도 그냥 맞고 아 볶음 없지. 무감각만 없어도 이렇게 게임이 거지같았으냐.
아까 어둠의 포옹 나올 때까지 포션 아껴놓을까? 이렇게 하면은 체력 3 남지. 이번에 어퍼까지 땡긴 다음에 안 되겠다. 아, 이거 무감각 있었으면은 비벼봤을 텐데. 닐리가 너무 안 도와주네. 오늘도 무감각 안겜임을. 무감만겜. 아니면은 마지막 상점에서 돈 있었으면은 저거 숟가락 사고 오겠다. 숟가락이 진짜 아쉽네. 흘려보내기 몇 장이야 이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힘카드 없는 것도 좀 컸고. 아니 이놈의 시드는 힘만 졸려 나오고, 아니, 덱업만 졸려 나오고, 힘을 안 줘. 거기다가 한계 돌파만 나오고. 아쉽다. 무감각 나왔으면 좀 비벼봤을 텐데.